Hi everyone, 안녕하세요. Kids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. 자, 요즘에 계속 시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. 자, 오늘은 이분입니다. Langston Hughes라는 분인데요.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, 들어본 것 같은 사람도 있을 텐데, 자, 이분은 어떤 시인일까요? 자, 먼저 우리 첫 문장에서는 1920년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In the 1920s, there was a movement called The Harlem Renaissance. 자, 1920년대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. 그런데 이때 할렘 르네상스라고 하는 불리우는 운동이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뭔가 사람들의 인식이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막 되게 주장하고 뭐 시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move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 movement의 이름은 할렘 르네상스인 거예요. 뭐 할렘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왠지 뭐 어떤 분위기인지 알 것도 같은데. 자, 어떤 배경이었을까요? Many African American writers and artists made great works during this time. 자, 바로 할렘 르네상스라는 게 뭔가 이렇게 문예 부흥 같은 거잖아요. 리바이벌 같은. 그러니까 할렘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흑인들, 그죠? African Americans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, 바로 이 시기 때, 즉 할렘 르네상스 시기 동안에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, 작가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, 만들어냈다, 이런 시기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이렇게 많은 작품이 나오면서 부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Harlem, Renaissance라고 부른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인물이 바로 이 시기와 관련된 분이라는 거죠. One important person was Langston Hughes. 자, 그런데 그런 많은 African American writers and artists 중에서 중요한 인물 하나가 누구냐면 랭스턴 휴스라는 거죠. He was a poet.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. He wrote about the difficult lives of African Americans. 자, 지금도 사실은 인종차별 이슈로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. 1920년대면 얼마나 더 심했을까요? 자, 랭스턴 휴스는요, 이렇게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힘든 삶, 쉽지 않은 거죠. Not easy. 이런 걸 우리가 difficult live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그 어렵고 힘든 삶에 대해서 이제 시인이니까 시인으로서 글을 쓴 것이죠. He also wrote about the happiness they found in their lives. 그런데 맨날 어둡고 힘들고 막 슬프고 이런 것만 썼느냐? 그런 것만 쓴 것이 아니라 또한 also 무엇에 대해 썼습니까? 그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발견한 행복들.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지만 또 작고 큰 기쁨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잖아, 인생에서는.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발견한 African Americans가 되겠죠? 행복에 대해서도 썼습니다. His most famous work is called Montage of a Dream Deferred. 자, 그런데요, 이제 이분, 우리가 시인하면은 대표작들이 있잖아요. 근데 랭스턴 휴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무엇이냐면, 유예된 혹은 지연된 꿈의 몽타주라는 시인데요. 자, 이게 바로 시 제목인데,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, 뭐,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 제목이지만, defer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 표현으로 우리가 뭐, 지연시키고 약간 미루는 거, 유예시킨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유예된, 그죠? 좀 쉬운 말로 뭐 연기된 그 꿈의 몽타주, 네. 이러한 이름의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그런 African American들의 힘든 삶, 그죠? 꿈이 있겠죠.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 거죠. 뭐 compared to white people 이런 이제 의미로서 그래서 그 제목을 이렇게 이제 쓴 것이죠. 근데 이 작품은요, Hughes published it in 1951. 1951년도에 이 작품을 출간을 했습니다. 출판했는데 굉장히 긴 시라서요. The poem is as long as a book.
자, 우리가 as long as 라고 하면은 앞에 것과 뒤에 거가 이렇게 비슷비슷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. 그래서 그 시는, 원래 시는 우리가 짧다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시는 굉장히 한 권의 책의 분량만큼이나 긴 시입니다. It talks about the lives of African Americans in US cities. 자, 선생님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시는요, 미국 그 도시, 그죠? 도시에 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Langston Hughes, 그 할렘 르네상스 시대에 배출된, 그죠? Langston Hughes에 대해서, 그리고 이제 그분의 시가 Montage of Dream Deferred 라는 그 시가 유명하다.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. 자, 이 문장 한번 영어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시기 동안에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와 예술가들이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라고 했네요. 자,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. 이 시기 동안에 이렇게 영어로 완성해볼까요? 자, 우리가 작품이라고 할 때 영어로 work란 단어를 쓸 수가 있죠. 이때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되겠고요. 어떤 시기 동안에는 during이란 전치사를 써서 during this time. 많은 작품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made great work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. Okay, this i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time. Bye-bye.